파치하니 여기는 바로 전지 뭐야? 한옥마을. 저희가 경기전 사람들을 탐방하러 왔습니다. 준비 레디 액션 시작. 한옥마을 세문당 시 오예 예성년 중임명성 오예 권인효연 숙경영 그게 정순환 철구 오순 끝났어? 오 지금 25명의 조선왕은 랩으로 얘기했어요. 태종 대세 문단세 엄마는 여기까지만 알아요. 오예 자 따라가시죠. 고고 가자. 한 기타 더 하면 좋지. 문단세 전주님명성. 형아 우리가 지금 전주 한옥마을 야행 체험을 하러 가는 거야. 지금 정말 특별한 체험이 될 거다. 우와 기대돼 그치? 가자! 사람들 이야기 세상. 네가 정말 궁금했던 조선의 역사 얘기? 재미난 놀이로 즐길 수 있대. 와우! 고고! 렛츠 고! 고고! 안녕하세요! 야! 여기는 뭐 하는 곳인가? 관상가, 어진 화사, 말뚝이. 지금 여기가 그렇게 관상을 또 잘 본다고 또 소문이 자자하더라고. 역사 이야기를 하나 해주겠어. 네. 혹시 학생이시오? 여기 이제 수문장이요. 수문장이 무슨 역할인지 아시오? 궁전 같은 거. 정답. 오! 문을 지키는 직업을 수문장이라고. 어떤 분은 이제 가정의 문을, 또 어떤 분은 사랑의 문을, 이 말뚝이는 전통의 문을 지키고 있어. 또 어떤 문이 중요하지 않은 문이 없고 또 어떤 문이 중요한지 순위를 매길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지킬 것이 있다는 것, 또 그것을 지키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 긴 이야기였을 텐데 들어줘서 감사하오. 그 장례로 우리가 선물을 하나 드리겠어. 이게 우리가 하나 둘 셋 안영아 여긴 땅부자야. 땅부자는 자, 주요 저기 타키도 오목과 알갱이. 슝슝. 손가락 크기. 손가락 크기. 알까기. 자, 우리 만발이 준비하고 갑니다. 하하. 하하. 내가 졌소이다. 왜? 근데 왜 졌어? 이거 세 개하고 이거 여기. 오! 아, 이겼다. 야, 이겼다. 좋아. 내 졌으니. 내 팔을 하나 내놓지. 때리거라. 엄마가 잡아 죽었어. 잠깐. 됐어. 일단 여기 잡아. 으아! 아! 부러지셨어, 부러지셨어. 아이들이 게임관에 역사 공부하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야, 20가지 부러져서 우리 집에 못 가겠네 오늘. 어이. 아, 땅정 우리 명당자리 딱 알고 가잖아. 네, 바람 잘 통하고, 네, 어? 사람이 모이는 곳, 네. 어? 강대 중앙. 햇볕이 잘 돼. 햇볕이 잘 돼. 자, 그럼 안 들어가거나. 네. 까망님, 용비 어천가 이야기, 판소리 채무주시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조선 왕조실록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이 책은 말이요, 한 줄로 이렇게 탁 따서 올리면 한 32m나 돼버려요. 아파트 높이로 한 12층 높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루에 한 성의 인구부터 25대 철종까지, 즉 427년의 아주 방대한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그 역사 아니면 그 당시에 뭐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모르지 1592년에 뭔 일이 일어났는지. 민진왜란. 아들이 이렇게 역사에 관해서 잘 알고 있는데 또 한번 느끼는 하루가 되었네요. 우리가 경기 전에 유일하게 지금 조선 실록에 대한 그 아파트 높이 12층만한 그 서적의 책들이 여기에만 보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유성이 화이팅!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짜장 짬뽕 하나 둘 셋! 짜장! 하이바이뽀! 하이바이뽀! 자 그럼 그 다음 거 나갑니다. 콜라 사이다 하나 둘 셋 사이다 사이
가위바위보. 오, 맞았어, 맞았어, 맞았어. 자. 양념 후라이드. 하나, 둘, 셋. 양념! 하나도 안 맞는데? 그렇게 안 맞아. 준비한 분들 여기까지로 끝났습니다. 아, 이제 생각보다 많이 안 맞았어. 안 맞네. 우리 아들 역시 안 맞아. 넌 아빠 닮아, 전문 안 맞아. 제기 도전? 여기 관상가 아저씨 이기면은 큰 상품이 있어요. 와! 근데 한 명도 못 받아가봐요. 네, 형 하는 거 잘 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개야, 열 개! 열 개, 열 개! 우리 왕가위 산책하야 빨리 오세요. 왕가위 산책? 지금 두 번째 프로그램 참여를 왔거든요. 보세요. 자, 나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조선의 4대 우왕인 세종대왕이요. 우와. 내가 바로 그 한글을 만든 사람인지 박수 안 치시는가? 고마워서 나 때문에 고생이 많군요. 우리 여러분들, 이 하마비 밑에 있는 두 마리의 동물 뭔지 아시죠? 해충. 방금 저 힌트를 주자. 왜 그래? 해태? 그렇지! 해태! 아주 똑똑한 백성이구나! 우리 똑똑한 백성에게 박수 한번 쳐주시오. 감사합니다. 얻어 걸렸어요. 또한 이렇게 해태도 못생긴 자는 당장 사형에 네? 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야 지금? 아, 나 오늘 왕하고 싸울 것 같아. 잠깐 멈추시오. 이곳은 함부로 들어가면 되는 곳이 아니오. 이곳이 바로 왕이 계시는 공간이기에 이곳을 신성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렇게 홍살문을 세워놓은 것이요. 허니 이 홍살문을 기준으로 이 안쪽은 굉장히 신성하오. 우리 지금부터 몸가짐, 마음가짐을 좀 단정히 하고 다 같이 이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단정히들 하시오. 입으로 단정히 한다고 해서 단정이 되는 것이 아니오. 단정히들 하면서 들으시오. 나는 조선의 7대 왕 세조다. 조선 왕조의 선조들과 시조는 이곳 전주에서 동일 신라시대 때부터 살았다. 허니! 아, 반갑소이다. 나는 조선 후기 문화의 황금기를 이루어낸 왕 정조일세. 정조 알지? 이런 시국에도 찾아와줘 정말 감사하오. 그대들 덕분에 내가 오늘도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어. 나는 죽을 뻔했어. 세종대왕은 벌써 퇴근했을 텐데. 다시 태어난다면 세종대왕으로 태어나고 싶어. 조선왕조 27명의 임금 중에 가장 일찍 돌아가신 왕이 있어. 왕위에 오른 지 1년 2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일찍 돌아가시게 되었지. 내 대사인데. 제 스타일이야. 너무 섹시하신 거 아니에요? 형아. 너무 섹시하셔. 어머. 나는 조선의 왕. 믿기 어렵겠지만 광해군일세. 그러니까 내가 뭐랄까 저 이병 하수님인데. 아 그래도 이 놀라지들 마시오. 아 그리고 내가 이 정일 재난 때 이 불타던 경기전을 재건축한 사람이요. 재건축한 사람이요. 재건축한 사람인데. 봤냐? 봤냐고. 아, 진짜. 이거 아무도 못 본 거라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이거 실록에 담기 마야 봐구냐. 숙청이야, 숙청. 아유, 진짜. 그래. 좀비 실록으로 지금 겁에 겁. 좀비야 우리가 다 때려잡을 거야. 얘 벌써 긴장되나 봐. 발 동동동. 왼쪽으로 가시면 손전등을 얻으실 수 있어요. 과연 우리가 알콩이 달콩이 데리고 좀비를 물리칠 수 있을까요? 뿅 뿅. 자, 좀비를 물리치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좀비 잡고 올게요. 화이팅.
지금 첫 번째 손정대 우리 생명점을 부활 손정대를 잡은 거야. 자, 여기서 엄마 살아있어. 어디? 여기 살아있어. 빨리 가! 아, 일로 지나가야 되네. 나 저 원래 이들 할까? 어, 그래,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가자, 가자. 야, 여기서 뭐 잡는 거야, 쟤? 오르락이, 오르락이. 내 종기 아저씨한테 인사하는 거야? 야, 오르락이. 이 오르락이, 어, 야, 빨리 잡아. 오르락이, 오르락이. 화장실, 화장실. 어떻게, 여기 어떻게 지나가? 오르락이, 멈춰. 멈춰. 여기 있잖아, 화장표. 멈춰라, 빨리. 멈춰라. 멈춰서. 빨리 와. 멈춰. 안녕하세요. 이거 들어, 들어. 빨리 들어. 많이 잡아. 멈춰! 편의점 드셔서! 네! 어디? 어떻게 해야 돼? 편의점 드셔서! 이거 아니라 편의점 드셔서! 그렇지! 편의점 드셔서! 뒤에다 놀라고? 뒤에다 놀라고? 뒤에다 놀라고? 아니야!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 아니, 그럼 왜 이렇게 안 묻어? 딱히? 책이 있어! 아, 뒤에 책이 있어! 아, 여기야! 아, 저 밑에! 어, 아, 이리 와, 우리 인증샷 한번 찍고 가면 안 돼? 인증샷이 아니요. 아이고, 안녕. 빠빠이. 엄마는 경기전 사람들 왕의 산책 좀비 실로까지 무궁무진한 그 미션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집으로 귀가합니다. 자, 너무너무 흥미로워요. 꼭 나중에 코로나가 끝나면 꼭 이 체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치? 어, 강력 추천! 우리 이 형이 오늘 역사에 대해서 아주 조선에 대해서 역사는 빠삭하게 알게 됐지? 아, 가자. 어, 땀 났어요. 어, 땀.